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스타벅스 카드는 특징이 이런 잡지들하고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잡지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예, 새롭게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잡지를 보시면 이렇게 예, 스타벅스 카드. 이게 스타벅스 카드입니다. 이 스타벅스 카드하고 매칭되는 이렇게 이런 게 보그 재팬에서 특별 부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한번 보면 예, 얘는 얘는 GQ, 이게 스타벅스 카드 마크가 보이시죠? 이렇게 예, GQ 재팬 2월 특별 부록으로 스타벅스 카드가 디자인은 예, 이밀리오 푸치 이렇게 디자인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스페셜하죠. 특별하고 예, 얘도 뜯진 않았지만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예, 얘도 바잘 뜯어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예, 맞아. 스타벅스 카드.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던 스타벅스 오피셜 북입니다. 예, 나는 스타벅스 카드가 좋다란 뜻인가요? 이게 심자인데. 한번 오피셜 북을 보면 예, 카드 모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도쿄에 예,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가 오픈하나 봐요. 그래서 스페셜 아이템 카드로 예, 이 카드가 새로 나왔습니다. 아, 잘안 보이시나요? 이런 카드를 얻으려면은 이 책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본 스타벅스 카드는 확실히 비용이 일반 저희가 모으는 것보다 비용이 좀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지랑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지랑 많이 사야 되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스타벅스 카드 예, 스페셜 일본 스페셜 아이템 예, 일본 스타벅스 카드였습니다.